보인다.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비가 옵니다. 하지만 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어디 할게요? 와, 여기 힌트를 드릴게요. 저 건너편에 안 보이네. 은혜 클리닉. 어떤 맛있는 밥집도 생겼고, 빵집도 생겼어요. 빵집도 생겼네.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12년 만에 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자, 제가 어디 할게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지금 지나가시면서 인생 드라마래요, 커플가. 지금 인터뷰 옷을 갈아입고 전 다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촬영을 준비하고 올게요. 빨리 가서 준비해야겠다. 오늘은 공유 오빠도 만나고요. 공유 오빠는 저 만나는 거 몰라요. 비밀이래요. 배우 공유 오빠도, 아니지, 배우 공유님도 만나는 게 굉장히 설레고요. 그리고 그냥 차은결 사장님을 만나는 것도 설레고요. 좀 이따 다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여기는 커피 프린스 촬영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의 장소는 바로 찍었던 곳이었고요.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 막 페인트 칠했던 거죠? 페인트 칠했던 그런 곳이. 오! 화장실. 이게 화장실 맞아요. 화장실 제가 남자 화장실을 사용했었죠.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뭐야? 갑자기 커플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거기 갔다 와서 그런가. 언니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때 오빠 나이가 지금 내 나이보다 어리시다. 보고 싶다.
미쳤어. 아, 잘 먹어봐. 듬뿍 발라줘. 지금 시간 지금 시간이 몇 시지? 4시 넘은 것 같은데 새벽 4시 내 할 일을 다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아니지? 양심이 좀 찔려요. 그래서 늦어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잡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쁨이가 먼저 잠이 들락말락 잠에 취해 있어요. 잠기가 밝은 편이에요, 기쁨이가. 그래서 찬양을 들고 자면 기쁨이도 숙면을 취한답니다.